구글 도큐먼트 언어 교환에 활용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 구글에 들어와서 구글에서 여기 9개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클릭을 해보면 이 인터페이스를 클릭을 해보면, 구글 이메일서부터, 구글 밋, 그다음에 슬라이드, 엑셀, 있는데, 여기, 도큐먼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글 도큐먼트를 선택을 하면,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 이런 도큐멘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이 플러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도큐멘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클릭을 해보면 새로운 도큐멘트가 나오는데 이 도큐멘트를 언어 교환에 활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페이스는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언어 교환을 할 때, 줌에는 리코딩 기능이 있습니다. 리코딩. 녹음 기능이 있어서, 기록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한번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복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녹음을 안 하면은 강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꼭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장하는 방법, 녹음된 것을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클라우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드랍박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은 유튜브 채널에서, 일부 공개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이 좋은 컨텐츠이거나, 아니면은 공유를 해서 언어 교환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학습자 간에 서로 합의하에 공개 설정을 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인터페이스에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학습자가 서로 구글 도큐멘트를 사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문서 사용하기 방법. 여기 보면은 이 파일에 보면은 쉐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쉐어 with others라는 게 있는데, 세이브를 참고로 만약에 세이브를 저 파일 이름을 한다 그러면 톰하고 공부한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이름을 톰이라고 얘기해 놓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보면은 파일 이름이
이렇게 톰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톰이라고 돼 있으면은 나중에 이 여러 사람하고 같이 공부할 때 쉽게 파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톰, 뱀, 탄, 신디, 메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그 파일 이름을 정하고 나서 공유할 때는 지금 파일에 쉐어에 가서 쉐어 위드 아더스에서 구글 이메일을 여기에다가 구글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지메일을 갖다가 지메일을 넣어서 그 쉽게 말하면 톰 골뱅이 gmail.com 이렇게 검색하고 다운을 하면 이 파일이 상대방한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가 되면 상대방은 지메일로 공유를 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상대방이 이 문서에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베트남어로 입력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도 않고 뭐 물론 이제 타이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나는 한국어나 영어를 쓰고 상대방은 베트남어를 쓰고 쓰면 학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구글 문서로 활용해 가지고 언어 교환을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선택해서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